오늘 아침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5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도록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 내일 우리가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도록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거 항상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의 것만 바라보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드러지는 것은 우리가 형통할 때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어려움은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다주는 안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우리들을 자신을 절제하게 하고 또 인내하게 하고, 그런 것은 공통적으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이라는 것을 삶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통제하게 되고 인내하게 되는 그런 곳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신다는 대한 확신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 언어는 인간적인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일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거나 올바른 시야로 보면 좀 다르게 기도했었어야 되는데, 인간적인 면으로 기도하는 것이 오늘 아침에 많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7절에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어떤 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아침에 말씀 보면 죄의 동산에서 발견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고 말해야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지 않은 것 거둔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에 어긋나고 자연적인 법칙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여기에 죄의 동산에서 보여지는 것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이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전쟁을 치러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가나안 땅의 기업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전투하고 생명을 무릅쓰고 그렇게 해서 전쟁을 치루었고, 하나님께서 또 기적적인 방법들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어주셨다. 사실상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치르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여호수아서 또 신명기, 민수기 이런 곳에 보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을 상실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고아와 과부같이 됐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전쟁과 살육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고아가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 그 부모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과부들이 생기는 이유가 무엇인가? 남편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었기 때문에 고아와 과부가 생겨났습니다. 결국은 죄의 동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전쟁과 살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4절 말씀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자원이 궁핍하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마실 수 있고 흔히 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결핍이 되어서 궁핍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고, 5절 말씀을 보면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수 없나이다. 기진하고 쉴수 없는 것이 그 죄의 동산에서 발견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심각한
압박이 있고 심각한 압제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들이 우리의 목을 눌렀다. 심각한 그런 압제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자연적인 지위가 전도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권위가 파괴되었다. 지배자가 지배해야 되는데 하인들이 오히려 지배하는 이런 권위가 파괴되는 것은 결국은 사회가 혼란의 상태로 빠지게 되는 그런 지름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의 동산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얼마나 악한 것들이 많이 있는가. 금은 꽃과 동나무들이 그 죄의 동산에선 발견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고 우리는 그 죄를 담당하였다. 이것은 성경의 원리와는 맞지 않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할 때에 원죄설을 얘기하는데 아담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아담이 행한 것을 우리도 받아들이고 있다. 우리가 아담이 행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면 우리도 바로 아담 안에서 범죄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들여다보면 우리가 흔히 잘하는 것이 변명입니다.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게 되면 그것을 수긍하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방어하고 변명하기가 쉽습니다. 그거 바로 아담이 한 일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질문할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에게 준그 여자가 나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하였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리고 여자를 비난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인하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자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였을 때에 뱀이 그렇게 하였다라고 또 여자는 전가를 하였습니다. 책임 전가하고 변명하는 것, 바로 우리가 7절에서 보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그냥 시인할 수 있다는 거참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담은 범죄하였고 우리는 그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속에 잘 들여다보면 그러한 아담의 범죄에 동조하는 것들이 그 동일한 것을 우리도 행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그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랬는데 그것을 결국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그렇게 유혹을 받아서 그 말씀을 어겼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거역하는 마음, 반역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또 다르게 표현하면 애굽 신드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데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도 자꾸 뒤로 돌아보면서 애굽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도 천국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자꾸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고 우리는 그 죄악을 담당한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심은 것을 거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그런 사람의 고백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동산에 그게 어떤 동산일까? 아름다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동산일까? 아니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보는 것처럼 기업이 노략질당하고 또 전쟁과 살육이 있고 자원이 궁핍하고 심각한 압제를 당하고 또 권위가 파괴되는 그런 모습 속에 우리의 동산이 가꾸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 자신들이 돌아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법칙은 심은 대로 거둔다. 심지 않은 것에서 거두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동산에 어떤 꽃이 필까, 어떤 열매가 맺힐까, 그 관심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심고 있을까, 그것에 주의를 더 기울이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예레미야 5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동산이 어떤 동산일까라고 질문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동산에는 어떤 과실이 맺혀지고 어떤 꽃이 피고 있는 것일까? 그것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행한 것대로 우리가 심은 것대로 거둔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현재 아름다운 것을 심어서 나중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아름다운 꽃또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